벤리학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오해를 하죠. 빌리가 망쳤다. 요거는 빌리 형님 시절에 나왔던 빌리 형이 뭡니까? 다스베이더 같이 침략을 해서 수탈을 해서 좋은 캐스크를 어떻게든 쓰져서 먹고 넌 심지어는 캐스크도 뭐 누구는 빌리 형이 뭐 캐스크를 장난질 쳤네.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이번에 스코틀랜드 갔다 왔더니 빌리 형만 하는 게 아니고 다 그렇게 해요. 내가 빌리 형을 용서했잖아. 용서한 게 아니라 이해를 했지. 이 산업의 뒷면은 뭐 알지 마시고요. 그걸 또 파는 사람도 있어. 저도 뭐 어느 정도는 파겠지만 맛있으면 장땡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빌리 형님 시절의 밴리약에 대한 오해를 풀어드리기 위해서 신캐 하나, 오피셜 하나. 근데 생각외로 좋은 걸 준비했습니다. 일단 얘는 보통 20년 오피셜 별로 없잖아요. 요 20년. 근데 이것도 20년이 왜 했을까? 섞다 보니 이게 맛있어. 아니면 맛있어서 이걸 섞은 거야. 몇 약? 20년. 이게 언제 거냐? 이게 한 10년 전쯤 나온 거 아니야? 이거? 그러지 않을까? 뭐 그런 게 중요하겠습니까? 요 혹시 밭을 갖고 계신 분들은 대리 만족하면서 드세요. 이렇게 파란색의 증류소 지붕이 써져 있는 바로 그 밭들입니다. 이게 필름이 일본놈, 이거 일본에서 산거 아니야? 내가 아, 네가 간 거야? 까먹었다. 아, 나 박스로 그런데 사가지고 씨야. 어떤 병신 같은 일본놈이 필름을 이렇게 병신같이 가봤다고 아니 해야지. 처음에 나 이제 위스키 이제 엄마야? 요것도, 야, 이거 그러면 거의 한 15년 정도 넘은 밭인 것 같은데? 그지? 아니 지금 너 그렇게 대가리 있어? 날려버렸네. 그러지 마. 이거 못하면 형 진짜. 뽕소리까지 살렸어. 아우. 얘네들이 뭐, 당연히 쉐리지만, 쉐리가 아닌 것도 있긴 있어요. 근데, 피니시잖아. 피니시고, 얘는 배팅을 한 거잖아. 자, 먹어보세요. 마지막 옵션. 43도인데, 냄새가 43도 야, 같은 씨. 냄새가 안 난다. 궁금하다, 이거. 와, 씨. 오랜만에 먹는다. 그때 당시에 되게 맛있어가지고. 카노프. 일본은 참 좋네. 저 에이지 20년 벤리어 싱글 몰트 43도입니다. 빌리시죠. 쉐리가 멋있습니다. 옵션이야. 똥 냄새 안 나는 쉐리. 그러니까 빌리 아저씨가 애따 쉐리, 니들 처먹어라 하고 던져준 쉐리. 알라키는 약간 딥하잖아. 벤리약은 훨씬 가볍거든요. 오늘 원액 자체가 벤리약 자체는 그렇게 원액을 딥하게 안 만듭니다. 와, 쉐리의 촘촘한 쉐리 가운데 촘촘하게 우디함이 존나 잘 들어있지 않냐? 기름진, 버터리한 바닐라, 초콜릿, 카라멜. 많은 맛이 있다. 그리고 굉장히 복잡하네. 근데 이게 오피셜이에요. 43도. 잘 만든 거지? 맞지? 와. 근데 이게 벤리약이 싸. 아, 벤리약 잘. 싸. 알라키 똑같은 거보다 훨씬 싸. 옛날에? 아니, 지금. 아, 지금, 아, 그렇구나. 옛날에도 싸긴 했어. 그때 얼마 내, 주고 샀어, 일본에서? 일본에서 내가 그때 만엔 왔다 갔다 한것 근데 이게 좀 오래된 거라서 같아. 지금, 시사 지금 따져봐. 비쌀걸? 벤리약 20년 43도. 난 아직 안 먹었어. 왜냐면 향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거 먹기 전에 야마자키 하이볼을. 야, 얘 너무 만족스럽다. 야, 물건이 없다, 형. 그래도 이게 가격은 그렇게 많이 안 올라왔을 거야. 요런 게 천진수씨, 이런 게. 새끼 미쳤는데? 아, 그 너무 맛있어가지고 옛날에 박스를 사고 막 어우, 그랬었는데.
부수감이 왜 나는 거지? 43도인데? 그러니까 짱짱하다 진짜. 먹어보겠습니다 일단. 불고기 없는데? 아 뭐야 이게 진짜로? 이게 처음에선 도수 빨이 이제 없으니까 43도니까 근데 쫙 입을 벌립니다. 조개 벌어지듯이. 아 조개 있어. 아니 대야. 형이 얘기하면 왜 이렇게 야하지 다. 대야 벌어지듯이 꽉 벌어지네. 그게 왜 대야일까? 그만 그만. 아니야 근데 그 도수 자체가 낮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아 향이 너무 좋고 맛은 한계가 있어요. 43도짜리라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같이 갖고 온 거잖아요. 일단 벤리약 자체는 사실은 성격 있는 증류소라기보다는 한국은 알라키를 많이 아니까 알라키하고 비교해보면 알라키는 매운맛과 찌는 맛이 많고 벤리약은 그게 좀 없는 편. 원액 자체가 좀 다른 것 같아. 와 뭐 기록이 진짜 전혀 없는데요? 옥션 그래? 걸 찾아봐도? 야 너 20년 이거. 아니 근데 이거 너무 괜찮아가지고 박스로 산 기억이 뭐 하여튼 요런 밭을 갖고 계신 분들은 편하게 먹으면 되게 잡수 요거는 딥하게 먹기보다는 향을 위주로. 아 향 너무 좋아 근데 쉐리 입문자들한테는 너무 비싼 술이긴 한데 고숙성 쉐리 적어도 정보가 없다. 와 이거 위스키 베이스에도 없어? 위스키 베이스 한번 찾아볼게요. 새끼 일본에서만 찾으니까 그렇지만 쉐리를 싫어하는 사람들 뭐 싫어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쉐리에 실망하는 바틀들이 되게 너무 똥냄새가 많아거나 꾸렁내가 너무 진해서 그리고 그 다음에 먹어보면 너무 뚝 끊어져서 얘는 그렇진 않네요. 얘는 굉장히 쉐리보다는 그냥 우리가 저번에 얘기했잖아 유러피안 오크 그게 바로 토피래. 기름진 캐러멜. 있어 있어 있어. 정보가 당연히 있어. 있지 있지. 있어 있어 있어. 자 두 번째로 싱케 싱케. 근데 싱케라서 아마 좀 다를 것 같은데 얘는 99 릴리즈 리미티드고요. 15년. 자 이거 싱케인데 이게 벤리약이 나중에 이제 이런 식으로 많이 나왔죠. 이게 보니까 바틀링이 2015년 바틀링 거의 빌리 끝물. 빌리 워커가 16년도에 아마 팔았을 걸. 2017년 6월달에 벤리약을 끌어 모아서 만들었던 겁니다. 이거는 캐스크 넘버도 있고 다 있고 16년 신캐니까 이거는 사실은 먹던 거예요. 맛은 보고 지금 말든 해야지. 비슷한 벤리약 자체가 갖고 있는 가벼운 쉐리. 이게 또 가볍지도 않은 게. 얘는 가볍지 않은데? 아니 얘는 향이 너무 좋아. 향 미쳤는데 이거 왜 맛은 좀 가벼워. 도수 때문이야. 근데 얘는 지금 도수가 몇 도야? 아유 54.3도네. 아 형 이것도 맛있다. 막 괜찮은데 너? 나는 조금 뭐야 아니 모질라기는 하지. 아 좋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야 이씨 99 빈티지 먹어보겠습니다. 얘를 섞으면 맛있을 것 같은데 얘가 좀 쌉싸하다. 도수감은 전혀 안 느껴지는데? 근데 벤리약은 항상 이런 느낌이었어. 마스터피스가 되기에는 애들이 한참 조금 모질라지. 모자라요. 보통 마스터피스가 되려면은 한 10가지의 만족감을 줘야 되는데 얘는 한 4가지 정도 그리고 6가지가 많이 부족해. 얘가 딱 그 벤리약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느낌. 근데 아우 얘네들 향은 근데 향은 완벽한데 왜 맛에서 아쉽다. 아니 맛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말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난 이 정도면 향은 거의 완벽하다고 보고 얘가 얼마야? 내가 살 땐 20만 원 안 했어. 네가 이거 팔면 얼마 팔 거야? 있어야 팔지.
35만 원이나. 그러니까 약간 알라키 느낌도 좀 나지 않냐? 알라키도 사실은 알라키가 진짜 맛있었던 이유는 밸런스가 좋은 스무스한 술이 아니고 뭔가를 자극하고 내가 원하는 그 맛을 던져준 위스키라서 알라키를 우리가 좋아했거든. 얘도 그래. 얘도 향은 미쳤다 진짜. 야, 다 기사들이 데리고 갈 것 같은데요. 향은 완벽한데 잠깐만. 2주 전에 해서 한 잔 마셔보고 지난. 그러니까 이게 바로 우리가 옛날에 좋아했던 쉐리고 저는 이제 요새 이렇게 심각하고 딥한 쉐리를 이제 늙어서 그런가 봐. 그러니까 여기 하이볼 마시고 그런 거. 옛날은 하이볼 먹는 애들 우습게 생각했는데 아유. 나이 들었어. 지금 또 먹어보니까 아까 하이볼 먹다가 이걸 먹어서 약간 입이 그랬나봐. 지금 어느 정도 발라서 나 좋은데 이거요?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아 위스키 먹다 보면 이게 고도수다 보니까 어쨌든 입에서 적응하는 기간이 좀 필요해요. 아닌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도 있는데 젊은 사람들한테도 좀 먹을 만한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고. 아 근데 향은 진짜 죽인다. 이거 진짜 나무 향이 너무 좋다. 우디함이 우디함을 어떻게 이제 판단하고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모르겠는데 이 정도 우디함이면 끝장난다 진짜. 아 진짜. 야 나무즙. 응? 나무즙. 아, 나무즙 하면 너무 쓴 느낌 아니야? 맛있는 나무즙. 나무즙 어른. 저 나이가 나온다 나무즙. 보통은 쉐리를 온드라고는 안 하는데 궁금해서. 왜냐면 얘가 지저분한 맛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그러네. 어. 그래서 내가 한번 지금 왜냐면 나는 조그만 얼음 하나 뒤에 있는 지저분한 맛이 없으면 괜찮을 수도 있거든. 그렇지. 향은 뭐 비슷하고. 잠깐만 먹어볼게요. 지금 좀 녹였습니다. 사실 물 타야 되는데. 제 예상이 맞았습니다. 야. 제 예상이 맞았어요. 지저분한 맛이 없는 그토록 얘 가벼운 쉐리도 아니잖아. 그렇지. 근데 사실은 얘를 얼음 넣지 말고 물을 넣었어야 된다. 그럼 향이 훨씬 도와줬겠지? 야, 얘 지금 굉장히 해졌네요. 되게 쫙 펴지네. 내가 있잖아. 조개가 아니 부채가 조개가 부채가 부채 이 형 돌려봐. 홍합이라 계속 조개에서 부채가 이렇게 펴지듯이 맛의 스펙트럼이 확. 와. 아 좋다. 아 근데 이게 호들갑 떨 것도 아니야. 왜냐면 수많은 옛날에 스카치 먹은 형들이 다 스패츌라로 물을 타서 드셨어. 그 이유가 다 있었던 거예요. 와 너무 좋다. 야 이거는 물 타서 먹어야 하는 술이 맞네. 완전 맛있는데 형? 완전 다른 술인데? 예, 너무 얘는, 좋다 이거. 얘는 진짜 맛있는 술이네. 깊하지도 않고 개 달지도 않고. 아, 되게 적절해. 진짜 원하는 그게 다 나와요. 아 그러면 또 슈토피아 다 삭제를 할 수는 없는데 그동안 먹은 거 내가 맛없다고 한 거 다 물 타서 먹었어야 됐네. 다시 한번 해야지 뭐. 아야 한 일 많았었겠다. 갈 길이. 와 이거 정말 좋습니다. 이거는 이제 얼음이라기보단 물이 이제 녹아가지고 물하고 섞여서 되게 좋은 것 같아. 야 이거 얘는 물건이다. 오케이 공인이다 씨. 그럼 얘도 먹어야겠다. 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20년은 아까 향은 좋았는데 맹맹하다고 했잖아요. 이번에는 얼음을 안 넣고 물을 넣어보겠습니다. 있어봤습니다. 스패출러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병신같이 하겠습니다. 근데 이미 43도라. 이렇게 이제 싱케나 CS나 이럴 때는 아니, 나는 오히려 아, 그래 뭐 이미 했지만 얘는 이미 43도에 맞춰갖고 지들이 아, 너무 많이 넣었다. 넣어. 이번에 스코틀랜드 갔더니 애들이 막 집어넣어. 막 집어넣어. 근본 없네. 그냥 우리는 조심스럽게 이렇게 벌리잖아. 아 부채를. 근데 누가 부채를 이렇게 벌리나? 너 이렇게 벌려도 돼? 근데
게으름 막 먹어있습니다. 그래봐, 향은 훨씬 좋아졌어. 우와. 야. 잡숴. 아니야. 아닌 건 아니다. 43도는 하지 마시고요. 싱케나 하십시다. 싱케. 뭐 그러면 그냥 버려. 네, 좋아, 하고 게다가 좀 넉넉히 넣고 한번 넣어봐요. 넣어서 해보면. 실험입니다. 실험. 싱케 아까 얼음 넣었을 때 너무 맛있었거든요. 향은 좀 애매했는데 되게 맛있을 것 같아. 나도 먹어볼래. 얘는 근데 안 봐도 되게 맛있을 것 같아. 됐어.